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강연이라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그래서 그 왔는데요. 처음부터 그 레이더 원리랑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보여주신 그런 그 영상들이 워낙 흥미로운 영상을 많이 보여주셔서요. 오늘 강연 들으면서 그 레이더의 그 용도에 대해서 레이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2부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와 두 분의 패널 선생님을 모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자 선생님, 패널 선생님 들어와 주십시오. 예, 박수로 부탁 맞아 주십시오. 예, 이미 아시겠지만 이 패널 토론에서는 그 사전에 논의된 세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먼저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객석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부에 새롭게 함께해 주실 패널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김덕진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그 옆에는 극지연구소의 홍상훈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분 선생님, 그 하시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주로 이제 레이더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지구 관측 연구를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갈수 없는 뭐 남극이나 북극 또는 뭐 바다 이런 데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는지를 레이더 인공위성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지표에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 시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계속해서 그런 어떤 미세한 변이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아, 저는 극지연구소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고요. 뭐 극지연구소에 오기 전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컴스5라는 위성을 만드는 항공우주연구원에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그 남극, 북극 이렇게 인간 정말 가기 힘든 곳에 레이더 영상을 이용해서 뭐 빙하의 흐름을 관측한다든지 얼마만큼 얼음이 깨져나가는지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상호 박사님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나사에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 JPL에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좀 JPL은 뭔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 JPL에 대해서만 잠깐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JPL은 Jet Propulsion Laboratory라고 제트 추진 연구소이고요. 그리고 나사의 연구센터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휴스턴에도 있고 그 플로리다에도 있고. 근데 JPL은 파스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텍에서 운영하는 나사 연구센터이고요. 처음에 그 제트 추진 연구소라고 하니까 제트 추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냐 하면 제트 추진에 대해서 지금 예전처럼 활발히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성 혹은 인스트루먼트를 혹은 센서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그 큐리오시티나 그 다른 로버들을 보낸 기관이 그게 전부 다 JPL에서 만든 것이고요. 영화 마션을 보시면 거의 JPL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신 세 분은 모두 레이더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김덕신 교수님은 학교에 계시고, 그리고 홍상훈 박사님은 지금 극지연구소, 그 다음에 윤상호 박사님은 JPL에 계시면서 이제 세 다른 곳에서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론 주제 중에 하나로는 이따가 그 레이더의 다양한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첫 번째 주제로는 우주에서 펼쳐지는 과학기술의 향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주를 탐구하는, 우주를 탐사하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주로 이제 레이더 인공위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김덕진 교수님, 오늘 언급된 그런 내용 말고 또 다른 우주기술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 그 최초의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 1입니다. 이게 1957년에 발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8천여 개 인공위성이 이제 우주로 발사됐고요. 그중에 이제 지금 현재 한 천여 개 정도가 고장이 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제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앞서 계속 설명을 한 레이더 인공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구글 얼스 지도에 사용되는 그 위성 영상을 만들어내는 인공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계속 이제 그 위성의 위치를 보내주는 GPS 인공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구의 중력 변화, 중력 변화를 재수 있는 인공위성이라든지, 또 뭐 행성에 다른 행성에 이제 보내서 그 행성을 탐사하는 인공위성, 뭐 다양한 인공위성들이 지금 지구 주위에 돌거나 다른 행성에 돌고 있습니다. 예, 홍상훈 박사님도 홍 박사님께서도 좀 다른 기술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윤성호 박사님 처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위성이라는 게 군사적으로 먼저 많이 개발됐어요. 지금 떠다니는 위성 중에 첩보 위성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날씨 예보하다 보면 기상도라고 보이잖아요. 위성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기상 위성도 있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뭐 미세먼지, 뭐 떠다니는 이런 거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도 추적할 수 있는 위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회색 바다의 색깔을 따라서 이렇게 바다에 어떤 플랑크톤이 떠다니고 있고, 그 플랑크톤도 따라서 어떻게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회색을 찍는 회색 위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위성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위성 한 대를 이렇게 쏘아 올리면 그 한 대마다 기능이 이렇게 하나로 국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위성에 동시에 이제 멀티로 탑재를 하게 되나요? 위성마다 이제 다른데, 어떤 위성은 이제 센서가 다양하게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위성이 하나의 역할만 하도록 이렇게 만든 위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그 레이더 인공위성, 그 다음에 GPS 인공위성이라고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 인공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저희 생각에는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는데요. 레이더 인공위성이랑 GPS 인공위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GPS 위성은 그 한 대만 갖고 사용되는 신호가 아니고요. 한 12대, 24대 이렇게 36대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위성들을 이용해서 받은 신호들을 가지고 내 위치가 어떻게 있는지 점위치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모든 영상들은 영상 신호에 대한 위성인데 반해서 GPS는 자기에 대해서 1차원 신호를 갖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위성들은 2차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걔를 가공을 하면은 아까 위성 영상처럼 그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쳐서 3차원 영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GPS 위성은 혼자서는 기능 못하고 여러 대가 한꺼번에 모여서 정보를 합쳐야지만 기능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신호를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위성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걔를 계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4대 이상은 모여야지 자기 위치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용되는 GPS 위성들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서 이렇게 다 쏘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한 거를 동시에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GPS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쏘아 올린 어떤 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성이고, 다른 나라 그런데도 한 지금까지 뭐 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3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자기만의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GPS 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내비게이션 이제 위성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도 갈릴레오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으로는 강연 중에 아까 카시니 인공위성 말씀해 주시면서 그 카시니 인공위성에서 호이긴스라는 것을 그 타이탄으로 보내서 타이탄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미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지구 외에, 지구 밖에 어떤 이제 행성이나 위성 표면에 그 액체로 된 어떤 그런 거를 존재한다라는 거를 증명한 어떤 그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 이제 메탄 호수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타이탄의 기온이 한 영하 180도 정도 됩니다. 이제 이때 이렇게 영하 180도가 되면은 이제 메탄이 그 조건에 따라서 뭐 기압이 바뀐다든지 약간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액체, 고체, 기체 이게 다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탄 호수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이게 메탄 기체로 돼가지고 그게 이제 메탄 비로 내릴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카시니에서 이제 그 떨어뜨린 호이겐스라는 그 착륙선이 그 타이탄에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그 메탄 비도 이제 관측을 했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저게 이제 호이겐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보면은 마치 뭐 액체가 흘러가지고 침식을 시킨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른쪽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아, 이 타이탄도 지구에서의 그 물이 순환하듯이 액체 기체 고체로 이렇게 순환하듯이 저기 타이탄은 이 메탄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곳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있는 것처럼 저기는 메탄이 물처럼 이렇게 기능을 하는 거겠네요. 예, 그러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생명체가,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까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이제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 가보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우주 기술들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 알 수 있게 됐네요. 뭐 혹자는 그 우주가 암흑물질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직까지 우주에 대해서, 특히 우주의 그 어두운 공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레이더 기술이 발전하면은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윤상우 박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레이더가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는 레이더의 재발견,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연 듣기 전에 레이더 하면은 뭐 전쟁 무기나 아니면 이제 비행기 어디에 있나 위치 확인하는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다가 오늘 듣고 보니까 뭐 레이더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거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홍 박사님, 극지연구소에서도 이제 레이더 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레이더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또 어떤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가요? 일단 그 극지연구소에서 지금 지금 슬라이드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극지연구소에서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남극의 빙하가 흘러가는 속도를 잰 그림입니다. 이건 지금 윤상호 박사님 계신 나사 JPL에 계신 분이 만든 그림인데, 서쪽에 맞는 얼음들이 빨리 녹아가고 있는 그림을 나타낸 그림을 레이더 영상으로 계산을 한 그림이거든요. 그 오른쪽 그림은 그 적도 부근에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인데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점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극지연구소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후변화 예측에 많이 속해 있는데, 빙하가 후퇴하는 속도, 뭐 빙하가 빨리 녹아가는 속도가 해수면 상승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다른 나라들의 해수면 상승과 함께 어떻게 도시 관리를 이루고 국가 관리를 이룰까에 그런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극의 모든 얼음이 없어질 경우에 해수면 상승이 60m가 이상 올라갈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예로는 지금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있을 때 수행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왼쪽은 광학 현상으로 플로리다 지역을 찍은 그림인데, 대부분 습지대에 예요. 그러니까 물에 나무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쌓여 있는 그림인데, 광학으로 보면은 저렇게 물이랑 습지대랑 도시랑 이렇게 단순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레이더 영상을 사용하면은 두 시기에 얻어진 위성 시간차를 사용해서 그 두 시기에 얻어진 그 물 높이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지표 변이로서 지각이 얼마만큼 변이가 이루는지 잴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마이애미 같은 플로리다 같은 곳의 습지대에서 물 수위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예로는 왼쪽 그림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크루즈선이거든요. 그 크루즈선이요? 네, 유람선, 큰 유람선을 그 레이더 영상으로 찍은 그림인데, 구름이 낀 경우에 선박을 잃어버리거나 뭐 남극 같은 데 조난당하면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레이더 영상을 사용하면 저렇게 배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조난 지역을 찾거나 아니면은 선박을 탐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은 네바다 사막에서 나타난
구멍들인데요. 얘는 핵실험 지하 핵실험으로 일어난 그 지표 변이들을 이런 인공위성 레이더 영상을 가지고 탐지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례만 몇 개 골라봤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들 많이 보여주시고 특히 크루즈는 좀 쇼킹하네요. 저 보시면 굉장히 안에까지 되게 자세히 보여가지고서 조금 두렵기까지 하는데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윤성호 박사님 저 강연 듣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레이더 찍으신 다음에 그 미국 지질조사국 쪽에 연락해가지고 가서 확인해봐 이러면은 거기 연구원분이 가셔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요. 그 실제로 그런 협력 연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까 영상 몇 개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모든 협력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 기관과 기관 사이의 협력은 특히 잘 이루어진다고 느꼈는데요. 왜냐면 일단은 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차터라고 데이터를 빨리 공유하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빨리 공유하는 그런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많은 그 그냥 프라이빗 컴퍼니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도 그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팔레스를 변경해서 그 재난의 대응을 위한 데이터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특히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에이전시들 사이에서도 그 협력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팔 지진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JAXA, Japanese Space Agency랑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 JAXA에서는 사실 네팔 지진의 진앙을 이미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팔 지진의 진앙과 그 실제 그 럽처가 일어난 그 단층의 그 규모로 보면 진앙은 그 단층 끝에 있을 뿐이고 단층 자체는 훨씬 더 길게 넓은 범위에 걸쳐서 분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지진이 일어난 날 모델링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카트만두에 가장 큰 변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JAXA에 그 사실을 알려서 JAXA가 우리의 그 recommendation을 들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도 될까요? 예. 그래서 JPL 또 다른 하나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있는 것은 Italian Space Agency ASI인데 ASI에서는 네 개의 동일한 그 radar satellite Cosmos SkyMS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규모 6.2의 아마추리체 earthquake은 우리가 그 지도를 만들어서 빨리 공유를 하였고 이탈리안 시빌 프로텍션에도 공유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태리 대사관을 통해서도 공유하고 US 스테이트 디파트먼트를 통해서도 공유하고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에 그 이태리 총리 마테오 렌치가 그 백악관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마테오랑 그 만찬을 하면서 그 데미지 팍스 맵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력은 자연재해를 상대로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가장 최고 품질의 지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이더 연구자들은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사실 미국 국내적으로 협력을 여쭤봤는데 사실은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같이 협력 연구를 하시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물론 각 나라가 이제 발사를 하지만 이거를 뭐 한 나라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가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고 뭐 재해 재난 이런 거 발생하면 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인공위성이 꼭 우리나라 위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위성이라도 그게 지나가서 긴급하게 자료를 획득해서 그 나라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에서 인터내셔널 차트 뭐 일본 위주로 하는 센티넬 아시아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위성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인터넷 차트에 좀 공식적으로 가입해서 활동 중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성은 언제 올라간 거죠? 아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거는 컴셋 3호, 3A호, 5호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뭐 기상 위성 제외하고 이렇게 관측 위성으로는 세 개가 올라가 있는데 각각 시기는 최근에 5호는 2013년에 올라갔습니다. 예. 굉장히 국제적인 연구를 하는 거 인상적이고요. 예, 지구과학에 정말 맞는 협력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또 아까 강연 듣다 굉장히 막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윤상호 박사님께서 이 레이더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맨 처음에 레이더 영상 오는 거는 꼭 방송 끝난 TV 화면처럼 이렇게 흑백으로만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한테 계속 보여주신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지표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어떻게 레이더로 이렇게 이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레이더 이미징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세 분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상한 흑백 노이즈 같은 그런 화면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시나요? 그 윤성호 박사님이 앞서 이제 잘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 레이더 하면은 뭐 라디오 디텍션 앤 레인징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의미가 뭐냐면은 시간하고 그러니까 거리 아니 그러니까 세기하고 시간은 바로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재는 겁니다. 이제 그걸 기록을 한 걸 가지고 그냥 탁 보면은 아무런 뭐 보이지 않죠. 노이즈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위성이 날아가는 원리라든지 신호를 주파수를 얼마로 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을 보게 되는 거고 이제 나아가서 좀 입체적인 모습을 볼게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사람 눈이 이게 두 개여서 좀 원근감이라든지 입체감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듯이 이 레이더도 결국 시간을 측정한다는 건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약간 뭐 한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걸 딱 보게 되면은 사람 눈이 이제 두 개여서 레이더도 두 개 두 위치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지표면에 그 높낮이 뭐 아까 DEM이라 하는 수치 폭음 모형 같은 거 입체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나오니까 저 아까 또 강연 듣다가 이해가 안 됐던 것 좀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레이더로 볼 때는 이렇게 삐딱하게 봐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면으로 보면은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화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레이더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는 도착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이더를 nadir point, 그러니까 정 수직으로 내려 뿌리면은 도착 시간이 여기에서 온 녀석과 반지름이 똑같은 여기서 온 녀석이 같기 때문에 어느 신호가 온 건지 알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옆으로 레이더를 쏘면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이 있거나 빌딩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빌딩 꼭대기에서 온 시그널과 시그널이 빌딩 바닥에서 온 시그널보다 더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빌딩이 레이더 영상에서는 누워 있게 나타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험준은 높은 산이 있거나 빌딩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효과가 다 보이고 대신에 대체적으로는 가까이서 있는 그 물체가 반사한 시그널이 먼저 도착하고 멀리 있는 녀석은 나중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구분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올바른 레이더가 되면 올바른 자세로 있으면 양쪽에서 오는 신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가 논의하면서 많이 지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레이더가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는가라고 아까 크루즈 보셨잖아요. 안에까지 막 보여가지고서 저 거기서 놀고 있으면은 찍히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보이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나요? 레이더를 가지고. 현재 위성으로 관측할 수 있는 최고 해상도는 0.25cm 정도로 알고 있고 1.25cm 0.25cm 0.25cm 0.25m
0.25m. 그러니까 25cm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솔직히 사람을 거기 위람선에 있는 사람을 디텍트하기는 어려운 정도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프랑스랑 독일이랑 항상 과학기술 갖고 싸울 때 독일 사람 독일 레이더에 전공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숲의 높이를 재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숲 안에 있는 사람이랑 개 이렇게 개체수를 세고 있다 뭐 이런 이렇게 그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로 이렇게 군사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는 한 50cm 정도, 25cm 정도 내려와야 이게 탱크가 탱크인지 차인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레이더 위성하고 구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누구 누구인지 얼굴은 확인할 수 없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그럼 확인이 가능한 거죠? 25cm 정도니까. 아 레이더 영상 가지고 사람 얼굴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이다. 사람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건 메탈이 아닌 메탈로 돼 있는 건 구분이 쉽고요 레이더 영상 예. 같은 경우 사람처럼 이렇게 유기질로 돼 있으면은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죠 예. 사람인지 아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을 것 같은 위성으로는 예. 그리고 김덕진 맞나요? 교수님께서 뭔가 재밌는 맞나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아, 저기 레이더 하니까 이제 또 투과를 하거든요. 아까 뭐 낮 밤을 다 촬영할 수 있고 구름도 꼈을 때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고 한데 이 레이더 위성이 사용하는 이 전파를 소고받고 하는데 이 전파의 한 파장이 그 집에 다 있는 저 전자레인지에 있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센티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보다 입자가 작은 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투과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 2007년에 저희 우리나라 이게 서해안에서 허베이 스프리트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 한 10일 동안 계속 구름이 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어디에 지금 이게 기름이 어디로 퍼져 나가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뭔가 이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구름이 끼어 있어가지고 계속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공위성을 가지고서는 이제 레이더 인공위성은 이제 구름을 투과할 수 있으니까 구름이 껴도 그 밑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기름이 퍼져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이 레이더 인공위성은 좀 이렇게 건조한 그 모래도 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수단에 그 보면은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덮여 있지만은 그거를 투과해서 그 밑에 과거에 이제 흘렀던 그 채널 과거의 채널 그러니까 뭐 수로의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구름을 투과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 뭐 금성은 이제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덮여 있고 아까 타이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대기가 두꺼워서 그 표면을 볼 수가 없는데 바로 이 레이더 영상 레이더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두꺼운 대기를 다 투과해가지고 그 지표면에 뭐 모습 뭐 심지어 3차원 모습까지도 이렇게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이 타이탄 아 저거는 금성 금성의 영상이고요. 예, 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나왔던 그 나일강 영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잠깐만 다시 좀 예. 아 예, 저거를 보시면 위에 거는 그냥 우리 보통 사진을 찍은 거고요. 아래쪽이 이제 레이더 영상 레이더로 촬영한 건데 저기 빨갛게 이렇게 이렇게 줄치 부분에 보면은 밑에 그림에서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보일 겁니다. 밝은 색으로. 저게 이제 과거에 나일강이 지금은 나일강이 밑으로 흐르고 있죠. 그게 옛날에 저 위로 저렇게 흘렀는 거고 그거를 지금 모래가 덮고 있습니다. 모래가 덮고 있어도 이제 레이더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면 그 밑에 흔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일강 흔적까지 찾아내는 거네요. 레이더로. 예. 근데 이렇게 자세히 투과를 하다 보면은 우리 몸도 투과하지 않을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어떤가요? 이 레이더가 막 더군다나 인공위성 지금 막 날아가면서 계속 레이더 쏘고 있으면 우리 몸 착착 통과해서 전자파 지금 그가 통과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 인공위성의 높이가 한 800km 정도 되니까 거리로 따지면 한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정도요. 그것을 펼쳐놓으면 그 저편에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전자레인지를 켜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동안은 그 웨이프런트가 점점 퍼지면서 훨씬 더 약해지고 우리가 그걸 걱정해야 한다면 뭐 부산에서 틀어놓은 전자레인지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보다도 약하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더 걱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네요. 예. 또 인공위성이 이제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탁 펄스를 쏘고 다른 데 가버리는 거죠.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예, 좀 안심이 됩니다.